이러려고 날 황제로 옹립한 거요. 날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경이 황제 노릇을 하기 위해서요.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거병하였다더니 실은 황실의 권력을 탐했던 것이요. 차라리 경이 용상에 앉으시오. 더는 날 내세우지 말고 경이 용상을 차지하란 말이오. 만 백성들을 향해 경의 본심을 드러내란 말이오. 국사를 돌보는 일은 소신에게 맡기시고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에게 순조롭게 아비의 자리를 물려주시옵소서. 그 쉬운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황실이 혼란에 휩싸이고 그 때문에 충직했던 장수가 반역자가 되게 만들지는 마시옵소서. 그게 폐하가 할 일이옵니다.